이거 웹툰 작가 생활할 땐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? 제가 만약에 수요 웹툰이잖아요. 네. 일주일에 제 만화 올라가는 요일이 있으면은 그날이 주말이 되는 거예요. 수요일 아침에 만화를 보내고 이제 쉬고. 아, 그럼 수요일 빼놓고는 다 만화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예, 계속 그냥 매주 올라와야 되고 뭐 딱히 명절 때도 한편으로 이게 마감에 이제 계속 쫓기게 되니까. 근데 마감이 없으면 또 안 그리니까요. 아, 또 그것도 있어. 쫓겨야지 또 이제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. 진짜 하다 하다 안 떠오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. 아, 그럼 잠깐 읽고 계시네. 그러니까 내 도저히 안 떠오른다. 아, 진짜 안 떠오르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제 만화가 이런 상황인데 이 다음이 안 떠오릅니다. 이러면은 진짜 그 만화가들이 도와줘요. 아니요. 아무 말 대잔치. 왜냐면은 서로의 만화를 안 보기 때문에 아, 뭐 그냥 죽여. 뭐 그냥 뭐 이렇게. 아니, 주인공인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? 막 아무렇게나 진짜 막. 가끔 그럴 때도 아, 너무 재밌는데 이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? 걱정이 들 때가 있어. 너무 재밌어서. 근데 그렇죠. 이 방등한 내용을 이거 어떻게 오므리려고 그러지?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냥 하면서 아, 이거 뭐 다음 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일단 해버리면은 아, 그냥 던지는구나. 다음 주에 내가 받아가지고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아이 몰라 다음 주 이렇게 이거를 한 3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아. 이게 삶이 이거 너무 스트레스네 진짜. 그럼 조우민 작가님도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은 사실 조금 약간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림을 좀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. 일부러 좀 더 보기 쉽게 그리시고 원래는 막 디테일한 정밀 묘사 뭐 저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. 지금 그림체. 아, 예. 예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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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예, 그 말이 그렇지. 저도 뭐 그 무한도전에서 잠깐 웹툰을 뭐 그냥 약간 체험해 본 거잖아요. 네. 근데 들어가는 그 작업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. 그 매주 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또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이제 글로 다 써서 그러니까요. 대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거 그림으로 또 이걸 또 표현을 해야 되고. 예, 그 채색도 하고 뭐. 근데 또 그렇게 올렸는데 재미없다 그러면 이제. 풀 죽고 그 상태 또 그리고 뭐 작가 이번 주 뭐 놀았음 뭐 내지는 작가 이번 주 뭐 바쁜 일 있었나 봄 뭐 그 이야기 점점 늘어지는 듯 아니 그 혹시 아니 너무 정확한 표현들이어가지고 보통 우리 방송의 댓글하고 비슷해요. 아 그렇군요. 우리 방송 댓글도 그래요. 이번 주 왜 이렇게 지루함 끝까지 못 보겠음 덕분에 우리 얘기 잘 잤어요. 와 진짜 근데 웹툰 쪽은 또 희한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? 너무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댓글에 아예 만화랑 아예 관련이 없는 막 김치볶음밥 레시피 막 그냥 너무 가슴 아파 막 이런 게 올라와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오는 순간 이제 이 만화의 수명은 이제 제가 지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보내는 게 이게 햇빛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혹시 그 댓글 달려요 지금 주호민 씨의 이야기에 인상을 쓰냐 해서 제가 웃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. 주름 봐 주름 봐. 네. 저 때문에 막 더 눈물이 오는 건 아니죠?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게 반사가 되게 나는데 진짜 형 죄송해요. 아니 근데 이게 약간은 오늘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. 진짜 원래는 내년이었으면 이게 추석 날씨 아닙니까? 맞아요. 그렇죠. 이 냄새가 추석 냄새가 나요 지금. 맞아요. 성묘 갈 때 그 냄새. 네.